아빠가 이제 직원분들 출근하기 전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어제 상황 봤고, 그다음에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 개선해서 다시 지금 돌리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로그 시스템을 좀 만들었는데, 에러 나는 부분을 잠깐만 테스트 안으로 열어놨던 것들이고. 에러난 부분을 이제 로그로 남기는데, 한번 좀 업무 보면서 봐야 되겠어. 이게 한 시간은 걸릴 거 아마. 그지? 비동사. 보면은 이유가 다 있어. 프로그램에 어떤 버그나 이런 거보다는. 그 프로그램은 조금 좀 바뀌었어. 여기 보면은 그 축약형도 다 엑셀에서 만들어 가지고 엑셀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 입력을 시켰고. 이거 끝나면은 설명을 좀 하고, 이제는 뭐가 바뀌고 그런 건 별로 없어. 그 이제 다 최적화 들어가고 소스 코드 정리 들어가고 파일 구조 정의하고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몇몇 사소한 버그들도 있었다. 이거 다 고쳤고. 오케이. 이제 요 끝나면은 다시 녹화 시작하겠어. 지금 소스 코드를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이제 프로그램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수준까지 도달을 했냐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게이징, 교전하다, 뭐 그런 거.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면,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에러가 없고, 당연히 에러가 없고, 인게이징 이러면은 여기 수거해 보면은 여기 에러 난게 인게이징 썸씽, 여기 요런 부분이 이제 에러가 나는 거지. 그지? 인게이징이랑 관련된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인게이지라고 여기에 수거로 뽑아 놓으신 거야. 예, 네이버 개발자분들이. 근데 이제 요런 거 말고 특히 어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LY자 붙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뜬다. 왜냐면은 LY에 대한 예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개발자분들이 원형을 갖다가 예문 수거로 이렇게 쭉 붙여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옥스퍼드 3000이나 뭐 이런 쪽에 보면 이런 게 아마 있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LY인데 이거를 찾게끔 만들 수도 있지. 근데 일부러 그러진 않는다. LY를 없애고 요거를 찾으면 딱 나오는데, 학습자들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ing도 뭐 빼버리고 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걸러지는 거는, 괄호 문제 생성 실패한 거는 그냥 뜻을 물어본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지나가던가 하는 게 낫겠지. 계속 보겠어. 그 소스 코드는 바뀐 건 별로 없고, 이런 거저막 불규칙 요거를 많이 좀 추가를 했어. 그 다음에 복사 부분, 뭐 복수 부분. 잠깐만. 어디쯤에 있냐면 여기. 복수형을 무조건 S만 붙이는 게 아니라 F일 땐 VS, 그 다음에 ON으로 끝나면은 A, US로 끝나면 I, 그래서 뭐 펑기, 곰팡이, 그 다음에 IS면 ES, CH나 SH로 끝나면 ES. 이걸 다 따로따로 만들었다. OSX, Z면은 ES.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좀 억지로 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야. 이런 거는 다 그냥 빼면 되지 않을까. 나중에 정식 버전 낼땐 이런 거를 굳이 해가지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괄호 문제 안 나온 건 그냥 뜬 물어보면 되는 거야. 한 단어당 괄호 문제 한 두세 개 정도만 쓰면 되는 거지. 뭐 이걸 이렇게까지 해서 할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이야. 여기도 지금 개수로는 한 예전에 한 400개, 500개 정도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은 또한 600개 정도 될거 아마. 이것도 안쓸 생각이 좀 크지. 자, 어쨌든 뭐 만들어는 놨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안 쓰면 되는 거지. 안 만들고 아예 됐어 괜찮아 이거보단.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에러 나는 부분이 굿바이인데 굿바이 이렇게 띄어쓰고 이런 거. 그래픽스인데 그래픽. 예문이 없는 거 그러니까 네이버 사전 개발자분들이 예문이 특정 개수 이하면 원형에서 가져와서 예문을 끌어다 쓰게끔 만든 것 같아. 프로그램 개발할 때. 여기 보면 그래픽스 예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니까 나머지 다섯 개는 그냥 원형에서 가져온 거야. 왜냐면 수거를 항상 10개씩은 채워놓거든. 네이버 사전이. 근데 이 10개 수거가 안 되는 거야. 그래픽스로는. 그러니까 그래픽에서 다섯 개 가져오신 거일 거야, 아마. 보면. 그렇게 만든 것 같아. 그래서 뜬다. 오류로. 자, 대부분이 다 그래. 그런 거야. 그레이블리. 이것도 그레이브 해서 가져온 거지. 그지? 그레이블리 한번 봐볼까? 그레이블리 가보면. 그레이블리도 된 수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를 그레이브 원형에서 가져온 거야. 자, 뭐 네이버 사전 덕분에 엄청 저막 도움을 많이 받는 거지. 뭐 비난을 하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니다. 자, 계속 기다려 보자고. 거의 다 끝난 거 같아. 이제 데이터 마이닝 쪽은 거의 정도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아빠 마음에 들어. 자, 잠깐만. 동영상 멈추고. 자, 오케이. 점심시간. 자, 이제 좀 보면 에라란 부분이, 그러니까 에라라고 그러긴 뭐하고, 이게 왜 이런 거가 나오는지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랩핑이라는 단어가 있어. 사전에도 있고, 근데 이것이 예문이 충분하지 않은 거야. 네이버 측 입장에서. 네이버가 어떻게 하냐면, 랩핑이라는 것은 랩이라는 데서 온 거니까, 랩핑에 대한 수거를 있는 대로 다 끌어모았지만, 지금 네 개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여섯 개를 랩에서 가져온 거야. 랩업, 옷을 따뜻하게 입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런지 랩에 가서 보면 저게 랩에 있는 수거를 가져온 걸 거야. 랩업. 그렇지. 이렇게 따뜻하게 덮이다. 그러니까 랩핑이라는 거로 이걸 가져가서 쓴 거지. 그렇기 때문에 랩핑을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다 괄호를 칠 수는 없지. 왜냐하면 학생들이 랩핑업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것은 랩업은 그냥 랩업이다 라고 놔두는 게 나은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조동사 부분. 이 부분하고 will하고 would, should, could. 그 다음에 am, is, were, are, 뭐, can't, don't, won't, will not. 어쩌고 저쩌고. 요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여기다 넣으면 돼. 여기다 넣으면 된다. 불규칙 동사, 불규칙 복수 이거저거 넣은 거에다가 다 같이 넣어버리면 돼. 그다음에 이거는 좀 이따 한번 보기로 하고. 자, 일단 오류가 완전히 아닌 건 지워버리자. 헷갈리니까. 러시 이것도 저기 거고, 로스 와일 여기도 그렇고, 와일에서 떼었는데 이거는 워링, 워크아웃 이것도 워크, 그다음에 위민 이것도 지우고, 그다음 윗은 뭐야 이건? 이건 모르겠다. 이건 아예 없는데 가져왔네. 이거는 오류지. 네이버 이거 만들다 보니까 네이버 사전에 오류를 아빠가 되게도 많이 찾게 되는데 이. 알려주고 싶은데 어디에서 알려주는지 모르겠어. 윗.
여기 보면 수거구에서 퀵, 위티드. 위트는 위티드네. 이것에 대한 정보를 못 가져왔구나. 위트가 없어. 과거형이. 그지? 과거형이 위티드. 여기 있긴 있네. 그지? 지적 능력이 뛰어남. 근데 이거는 그 어떤 표시도 없이 그냥 위티드 이러니까. 이건 하긴 힘들지. 오케이. 자, 그렇다는 걸 알았어. 위티드. 그 다음에 윌. 요것도 놔두고자. 위트는 요 아래쪽으로. 조동사 위쪽으로. 와이드. 네이션 와이드. 전국적으로. 웨네버. 휠. 휠러. 와네버. 이것도 저기고. 왓. 왓 우드. 이런 것도 있네. 조동사가 붙은 거지. 그 다음에 웰, 웰링, 버츄얼리, 비엣남, 베테랑. 이거가 VET가 베테랑이래. 지워버리고. 업스테어스, 업셋, 업세팅, 업그레이드, 언윌링리, 언틸, 틸. 그지? 언포추니틀리. 쭉쭉 올라가서 턴오버, 턴아웃, 트레디셔널리, 그 다음에 투어드, S, N 뭐 됐고, 띵, 타이트, 웨더 타이트, 타이드, 드릴드, 띵네스, 데어스. 이것도 데어스에 대한 예문이 부족하니까 데어에서 뽑아온 거야. 그 다음 땡스풀리, 스웨어링, 슈터블, surely, support. 계속 지우고, 그 다음. 자, 없어서 끌어온 것들이고, sooner. 순에서 순어가 왜 없었지? 자, 순. 순어가 없네.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네. 자, 이 순어를 여기다 좀 넣어두고, 그 다음에 순들 지우고, sometime, softly, socially, smoke, sleeve. 슬리브드. 이게 왜 없지? 슬리브드라는 소매가 이거는 그 다음 풀리 LY 붙는 건 무조건 다 그거야. 다 끌어온 거야. 씩에 대한 것도 이것도 끌어온 거고. 자, 슈드. 그 다음에 shell, shade, separately, second, seat, 쭉쭉 올라가. saint, st, 약어 어쩔 수 없고. relaxing, remarkably, tend, respectively, referee, providing, ready, ready, referred. 자, ref. 여기에 있네. 여기에 나오네. 자, 그다음에 레디는 레딩. 레딩이라는 것도 있냐? 여기에도 없네. 그지? 자, 어쨌든. providing 쭉쭉 올려. proudly proof programming
베벌리. 파운드는 어쩔 수 없고 팟, 펄슨, 패스워드, 패킹, 파셜리 오버나이트, 오버올, 온. 이거 오타다. 오투투인데 이 사전 이거 오타 오타는데, 그지? 응. 우리 문제 아니고 온라인, 오케이, 워레버, 원들리, 오케이슨, 러브비어슬리, 넛, 헤이즐넛, 넛. 자, 넛 이 부분 놔둬야 돼. 자, 그다음. Normally, nonetheless, noisily, never, neighborhood, need not. 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needn't라는 거를 쓰는구나, 사람들이. 이건 아빠는 처음 알았어. nearby, nature, merely must, must not, mount. Money, might, mathematics, mate, man. 어쩔 수 없고. 그 다음, 왕 얘기할 때 로드? 아니야? 상관없는 거고. listing, leave. lived, 낙엽지다라는 건가 저게? 뭐야 이게? lived, 낙엽이 있다? layout. Lately, Judgment. Judgment도 JNUDGMENT가 있고 JNUDGEMENT가 있어. 자, Must. 축약형이랑 상관없는 것들은 요 아래쪽으로, 축약형이랑 관련있는 건 위쪽으로. Must. 그 다음 Joinly. Instead in. 이 가져올 때 잘못 가져온 게 되게 많아. 네이버 이런 게 잘 자세히 보면 이거를 사전이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애들이 잘못 배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House, hopefully, honor, honestly, homework, heaven, handful, gravely, prefix, telegram, goodbye. girlfriend. 여기는 이게 잘못됐네. 그지? girlfriend. 아빠가 가져온 여기에 띄어쓰기가 없네. 그지? 어, 됐어. 이건 다음엔 없을 거고. genuinely. 다 외우겠다 이러다가 보니까 아 이것들 괜찮은 것들이야 그래서 쭉 넘어가네. In law. 안 보이는 것들도 물론 있고. 그러니까 전에는 정신이 없어서 못 본 거지. engine, d, engine. 이건 왜 없지? 분명히 엔진 할 때 이게 있었을 텐데. 이게 EN ENGINE 아 EED로 잠깐만 이게 왜 이게 되지?
D가 있으니까 그냥 D가 붙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바로 만들지 마. ENG야, EN이.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E라면 그냥 끝에 D만 붙인다. 이렇게. 엔진 지우고 실행. 엔진 해서 보면 엔진 뜹 ENGINED. 를 빼는 게 아니구나. 잠깐 쉽다고. GINE 그냥 S워드에다가 플러스 D 이렇게. 엔진 나오지? 오케이, 굿. 자, 계속해서 자 엔진 이거 빼버리고 인롤 이건 아이고 지웠어야 했는데 everyone excluding favorite piece. 인롤 저기에 넣어야 되겠어. 엔진 지우고 그 다음 왜 아까 안 지웠나? 이거 아까 왜 안 좋지? 아이고, 아까 아빠가 릴로드 하시겠습니까? 릴로드 해가지고 여태까지 만들었던 걸 다 지워버린 거네. 이런. 오투투 여기 오타 있다고 얘기했었잖아. 뭐 다 했으니까 might not. 저게 뭐 LY를 붙이고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지만 그렇게 안 한다.
남아있는 정말 뭐 과로 문제 있는 것들은 다 적인 거야. 축약형이랑 관련된 거. 다 지웠대. 요거 하나 하고 래핑 요 지웠대고. 요것들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생활해. 자, 잠깐만 좀 이따가. 자, 여기에서 이제 요 아래 것들을 빼고 요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 우드. 우드가 들어가면 우드가 들어가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든트. 이거를 예문이 오면 두 개를 넣어, 일단. 자, 어떻게 할지 나중에 결정할게. 자, 그 다음, wouldn't. I do, he do, she do. 이게 소문자로 들어가야 돼, 소문자. 다 소문자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she do do.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만들고도 뭐 에이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네. 자, 불평은 나중에. 우든트 히 별의별 게다 있겠지. My, I wish you. 윤 했나? 유안 했지. 이게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운트. 우두 때문에 저게 있는 건가? 어쨌든 자, 윌하고 우드는 여기 나오는 건 했어. 근데 여기에 뭐 that 우두, 뭐 it 우두, it 윌 엄청 많지, 그지?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야 돼. 자, 어쨌든 why 등이 지우고 whenever 지우고 will 지우고. You 뭐야? 에이, 하지 마. 이거는 억지로 어떻게든 하는 건데, 이렇게 할 바에는 사전을 통째로 못 넣지. 차라리 크롤링을 다 해가지고.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본다. 우든트. 이것도 좀 아니라고 봐. 그냥 저거는 괄호 문제에서 빼고 하지. 그리고 얘네들도 다 지울 생각이 좀 커, 지금. 얘네들도. 이렇게까지 다 맞춰야 되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것도 witted?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 또 그냥 괄호 문제로 쓰지 않는다. 이것도 그냥 놔둔다. 그래가지고 지금 로그 부분에서 괄호 문제 생성 실패, 저게 이제 로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로그에다 쓸 것을 이거를 이제 저기에다가 쓰려고, 파일에다가 F3 컨트롤 F V 컨트롤 F 로그 점 F3. 자, 이 다운로드 하는 것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보도록 하자. 이제 로그 파일에다 어차피 쓸 거니까 텍스트 박스고, 자, 이 텍스트 박스에 이거를 system.io.file.append.all.text 요걸로 바꿔줄 거야. 어디에다가 쓰냐면 log.text야. 콤마 요렇게. 그 다음에 일단 F3 데이트 타임 나오고 저거 써줘야 돼. 이거는 뭐지? 이건 아니야. F3 텍스트 박스 이렇게 해주고 F3 그 다음에 로그.텍스트에 쓸 때 이게 지금 F3 UTF-8로 써야 돼. 콤마 인코딩 줄에 추가 알트 쉬프트 엔터 F3 UTF-8 F3. 자, 이제 데이트 타임 요 부분을 컨트롤 C. 자, 다시 F3. 자, 다운로드. 잠깐만. 무슨 단어를 할 때 이렇게 됐다 라는 게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데이트 타임에 탭 여기까지를 앞에다 붙인다. F3 요렇게 F3 요렇게 F3 요렇게. 잠깐, 이거는 이미 있고. 저쪽은 F3 요건 이미 있고, F3 괄호 문제 생성 실패, 예문 원본 있고. 자, 저렇게 있다 하더라도 잠깐 컨트롤 Z 여기에서 요렇게 해줘야지, 그지? 예문 원본 텍스트 서치에 이거는 앞에서 이미 써줬고, 요렇게 그지? 탭이 두 번 들어갈 필요 없지. 이렇게 F3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고, 요거 탭이 두 번 들어갈 필요 없고 F3 이렇게 F3 F3 F3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비교를 해볼 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써가지고 얻은 개수하고 이거를 써서 얻은 개수, 이거를 쓰지 않고 얻은 개수를 비교를 해. 그래서 이걸로 해서 얻은 이득이 열댓 개다. 아이 그럼 이거 지워버려. 지워버린다. 그거를 지금 이제 할 거야. F. 전체 단어를 얻어오는데 뭐한한 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것 같아. 근데 일단은 한요 정도만 해서 로그가 잘 남는지 보겠어. 로그 생기고 딕셔너리 생기고, 그지? 자, 로그를 열어보면 예스. 로그 열어보면 다운로드 하는데 0.5초, 그지? 분석 1.3초 처음에는. 그리고 요 분석 실패, 이미 찾아놓은 단어 커플 다운로드 0.1초, 0.4초, 0.5초, 0.3초. 괄호 문제 생성 실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적은 로그를 엑셀로 가져가서 비교 분석을 해야지 이제. 불규칙 동사 해놓은 것과 안 해놓은 것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여기에서 결국에는 예문을 생성했을 때 완료라는 로그가 그게 있으면 좋으려나? 그러면 한 번에 분석이 되겠지? 자, 그러면 로그 이 기능은 나중에 껐다 켰다 할수 있게끔 만들 거고, 일단은 지금 테스트해야 되니까 예문을 만들면 괄호 문제 생성, 괄호 문제를 만들었다고 써주도록 하자. 그게 여기에서 아, 왜 이렇게 못하나지? 컨트롤 Z, 컨트롤 C. 역시 여기가 괄호 문제가 딱 생성이 되는 시점이야, 여기가. 해가지고 괄호 문제 생성 완료. 여기에다가 SQ 퀘스천을 써주지. 열어보면 괄호 문제 생성, 괄호 문제 생성 완료. 그지?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비교를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나중에 엑셀에서 Ctrl V 하고 Alt D F F 하고 여기서 문제 생성 실패. 그거를 여기다 쓰네. 잠깐만. 그러면은 얘가 검색어고.
로고 부분은 나중에 제대로 다시 만들 거야. 지금 요렇게 하면은 약간 좀 무성의한 거지. 관용제 생성 완료해. 저길 넣어야 돼. 이거 텍스트 박스 텍스트 그 앞에 여기다가 뭘 넣어주냐면 요렇게 그래가지고 생성 완료하고 실패하고 비교를 해야지 이제. 오케이. 자 됐고 50대포 전체다. 요거 해놓고 이거 백업 해놓고 그 뭐야 불규칙한 거 지우고 테스트하고 그렇게 그러면은 이거 마이닝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 이제 문제 만드는 거 그러니까 문제 내는 거 문제집 만드는 거 이제 그거를 통합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될 거야. 버전업이 앞으로 한 두세 번 하면 끝나겠구나. 이 프로젝트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될 거야. 4월 4일 전에 마무리 짓긴 개발하고 두 달 걸렸다. 되기도 엄청 신경 써서 만든 거지. 오케이 끝날 때쯤 다시 녹화 시작할게. 다만 이거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슈프트F4 자 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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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준이 이게 정말 옛날 버전 이게 이제 조금 개선된 버전이지 컨트롤 C 컨트롤 V 얘를 6.2로 하고 아마도 6.2를 쓰게 될 것 같은데 자 6.2는 불규칙 동사범을 지워 리스트는 생성된 건 그대로 두고 지우고 지우고 그지? 빌드 이거는 이제 적인 거야. 그 다음에 6.1 얘는 불규칙 따지는 거고 자체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거 시작 두 개를 동시에 돌린다고 해서 뭐 느려지거나 그러지 않을 거야. 예전에 트위터 빅데이터 가지고 올 때 총
크롤링, 데이터 마이닝 하는 엔진을 19개를 동시에 돌렸나 그래. 19개에서 18개 정도. 정신없이 데이터를 퍼오는 거지. 근데 그렇게 퍼와도 새로 올려지는 트위터를 못 가져와. 특정 분야에. 그만큼 사람들이 트위터를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그 데이터를 파는 회사 따로 있어. 대기업들은 그 데이터 다 산다. 사가지고 분석 이미 다 하고 있어.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 새로 나온 제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 긍정이냐 부정이냐 뭐냐. 구글에서는 이미 텍스트를 던져주면 그 구글의 그 문장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걸 다 알아내. 그런 엔진이 따로 있어 또. 그러니까 신제품을 출시를 했을 때 그런 거는 거의 100% 필수야. 뭐 예를 들어서 갤럭시 폴드가 나왔다. 사람들의 반응은 야 이거 힌지 이 부분이 뭐 부서지지 않을까라는 뭐 의견들이 많으면 홍보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거야. 아 그럴 리 없다. 뭐 좋다. 몇만 번 테스트를 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걸 거의 즉각즉각적으로 반응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고객센터에 항의 전화가 오기도 전에 고객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려면 빅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한 거지. 저 빅데이터 저게 뭐 돈이 되겠어? 아, 그거 모르는 소리 하는 거야. 자, 어쨌든 요거 두개 동시에 돌려보고 있다. 좀 이따 한번 결과 보자고. 아빠도 흥미 있어. 어떤 게 나을까? 어떻게 할까? 얘가 엄청나게 뛰어나다면 당연히 이걸 쓰는데 비슷비슷하다. 그럼 아, 그냥 이거 쓸 거야, 아마. 이걸로. 오케이. 잠시 멈추고. 자, 지금 C 부분을 하고 있는데 한번 테스트 삼아서 한번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겠어. 시트 두 개를 만들어 놓고 6.1. 아빠가 이거 여는 바람에 잠깐만 빨리 꺼야 돼. 아니요. 야, 멈추지 말고 계속해. 에이, 꺼졌다. 이런. 얘가 실행 중 아니지? 얘가 실행 중이지. 자, 일단 엑셀에다 빨리 갖다 붙이고. 그 다음. 저것도 에러가 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끄자. 끄고. 자, 루틴을 그 만들어 놨어. 그 이미 가져온 건 다시 안 가져오도록.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꺼져도 상관은 없다. 6.1, 6.2. 무슨 얘기인지 보여줄게. 엑셀로 가서 됐고, 끄고, 자, 런. 아, 잠깐만. 컨트롤 C, 런. 런. 컨트롤 V 시작. 이미 얻어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쫙쫙 지나갈 거야. 그게 로그에서 지겠구나. 여기 화면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얻어온 단어입니다. 쭉 지나가고 여기 이제 단어들 뜨기 시작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실패 개수를 보도록 하겠어. RTDFF. 실패. 그 다음에 이쪽도 RTDFF. 실패. 자, 한쪽은 실패가 232개, 한쪽은 실패가 196개. 즉, 30개 정도 차이가 나네. 36개. 지금 무슨 얘기냐? 14,000개 정도로 가져왔는데, 잠깐만. 14490. 얘는 14490. 14490으로 줄여. Alt-D. 똑같은 조건을 해야지. 14490. 14490. 자, 여기서 다시 Alt-D-FF 실패. 194개. 이거는 196개. 에이, 두개 차이네, 두 개. 저거를 써가지고 두개 건진 거야, 두 개. 쓰고 싶은 마음이 없지, 만약에 끝까지도 이런다면. 그지? 14490, 시빌리언. 14490, 얘는 저기 뭐야, 시빌리언이 아직은 없는데, 요 다음에 있었나 보네. 근데 뭐, 어쨌든. 문제 생성이 이게 뭐 에이 자 이쪽에 RTDFF 시빌리언 케미컬 14490 자 컨트롤 여기 컨트롤 Z 좀 눌러볼게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시빌리언 시빌리언까지 너도 가보자 HI Civilian 여기지 문제 생성 실패 하나 있네 Civil Airman Civil Airman 갔네 잠깐만 그러면 얘를 14490 여기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네 여기까지 행 전체하고 Alt-DFF 차이가 거의 없겠는데 이러면 문제 생성 실패. 몇 개? 196개. 여기는 196개. 똑같네. 저거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네. 둘다 똑같아. 어차피 똑같아. 어차피 똑같다. 에러라는 게 똑같네. 쓸데없다는 거지. 근데 뭐 기다려봐.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자, 동영상 멈춤. 자, 보면 요쪽은 끝났어. 방금. 요쪽은 지금 V하고 있고. 아마도 이게 그 리스트 그 불규칙 동사 검사하는 거 없애버린 그걸 거야, 아마. 요것도 이제 다 끝났으니까. 끝나면은 보도록 하고. 의외로 CPU 점유율이 상당히 높네. 최적화 안 해서 그럴까, 아마. 근데 최적화를 한다고 해서 좋아질진 자신은 없어. 근데 한꺼번에 단어를 뭐 5, 6천 개를 뭐할 일이 없지. 왜냐면 5, 6천 개를 아빠가 해가지고 배포를 하게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도 해. 자, 한뭐 10분이라도 잠깐 멈췄다가 끝나면 다시 필게. 자, 다 되고 있네. 기대가 되네.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불규칙 동사를 적용을 시킨 것이 도움이 될런지 어떨지 확인을 해보겠어.
자, 폴더 가서 얘는 지금 6.1이네. 여기 있는 로그는 저기지. 불규칙 동사 적용된 거고. 그 다음에 6.2 여기는 불규칙 동사가 적용 안 된. 그지? 불규칙 동사 미적용. 이것들이 어떻게 다를지. 자, 먼저 적용한 거. 컨트롤 A, C. 불규칙 동사 미적용한 거 그대로 한번 넣어볼까? 적용한 것과 미적용한 거 더블클릭해서 옮겨야 되겠다. 자, 이게 미적용. 자, 실패. 자, 실패한 게 지금 미적용한 건 949개. 그지? 그 다음에 미적용한 거는 실패한 게 959개. 10개 차이네. 그지? 자, 이건 기록에 남길 만한 아주 중요한 실험이었어. 그지? 그러니까 저거를 할 필요성이 없지. 없다는 거지. 그지? 엄청 노력을 많이 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네. 1. 불규칙 동사 및 변형 적용 및 미적용 차이. 결론부터 쓰자면 10건. 미적용 괄호 문제 미적용 건수. 적용 건수. 미적용. 얘가 미적용이고 959건. 그 다음에 적용한 거는 949원. 이렇다는 얘기네. 그지? 자, 쓸지 말지. 이게 어떤 프로그램의 속도나 이런 거를 크게 느리게 한건 아니야. 한 5분 정도 차이 있는 것 같아. 5분 정도. 그러니까 이게 5천 건에 5분이니까 천 건당 뭐 1분 정도. 그러니까 한 건당으로 치면은 거의 뭐 차이가 없다고 봐야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 미 그다음에 이것도 좀 봐야 돼. 그 이게 아니고 딕셔너리에서 지금 우리가 5,400건 가지고 가는데 3,000건 가지고 가는 게 답일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서 과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그게 좀 궁금했는데 3,000하고 5,000하고 지금 보면 유어스가 있지? 3000에 yourself, yours, yourself.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어디가 바뀌냐면 yet, you, yet, yield, 5800에는 yield, you, young, youngster. 아빠 볼 때는 3800 단어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 얘 차이가 그다 적인 것 같더라고.
그뭐 부사나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것 같아. 어떤 새로운 단어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워드리스트. 그래서 보면 고트리스트 다운로드. 그러니까 이센셜리 뭐 이런 식으로 이센셜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사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이피션틀리 이런 식으로 엘리먼트리 익스클루시블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가 몇개 없고 다 이런 어떤 부사형이 주를 이루는 거 프랭클리 펀드멘틀리 펑셔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단어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 보니까 자 그래서 6점 결론 지금 이제 결론 내려야 되는 게 중요한 게 파일 저장 구조 저장 구조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규칙 동사 및 변형 적용 여부 결정해야 되고 적용 여부 결정해야 되고 단어를 3000 쓸지 아니면 5000 쓸지 그거 정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구조나 개발 방향 그거는 이제 바뀌는 건 없다 그리고 이제 마이닝은 이제 마무리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예전에 했던 거가 시험 문제 생성, 그 다음에 통계 작성, 단어 이력 관리, 요거 하고 이건 다 이미 다 해봤던 거야. 우리가 이미만.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음성도 만들어봤지. 근데 이제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문 음성들 만들기. 저장 구조, 불규칙 동사 적용 여부, 단어 3000을 할 거냐, 5000을 할 거냐. 그다음에 이미 만들어봤던 것으로는 이게 있고, 그것은 요거 하나지. 인쇄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요거 만들면 돼 그래서 현재의 소소한 목표는 4월 4일 전에 4월 4일쯤에 어느 정도 윤곽이 완전히 나왔으면 좋겠어 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제 결정들을 하자고 오케이 자, 아빠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장 구조를 왜 자꾸만 고민을 했냐면 그 어떤 휴대폰으로 옮기거나 USB 메모리로 일부를 옮겨서 공부를 한다는 가정을 세웠기 때문이야. 파일의 규모나 크기가 꽤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었거든. 근데 지금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아. 왜냐하면 여기서 레퍼런스 말고 소스를 보면 지금 여기서 만든 여기 파일의 전체 크기를 보면 29메가야. 며칠 어젠가 그제 해보니까 그랬었지. 통짜 파일로 해도 29메가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성 같은 거를 이제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엑셀에서 자 미적용한 거 RTFF. 지금 예문의 개수는 RTDF 자, 여기 데이터 없음이 왜안 나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 필드 값 같이
있지. 가슴으로 해서 별표 넣으면 됐었나? 오케이. 이러면은 총 예문이 몇 건이냐면 86,250건. 그 미적용시. 우리가 이때 언벽계가 좋아하지. 86,000건. 88,600. 저 계산을 잘못했던 것 같은데요. 총 예문 개수가 이게 지금 내가 괄호 문제 생성한 게 이렇다는 거고, 잠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 텍스트 필터, 잠깐 Alt D F 없애고 다시 Alt D F 텍스트 필터 같은 86,268. 저 계산 잘못했어. 268, 86, 268, 18건이구나. 18건. 아니, 근데 10건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뭐가 잘못됐어? 문제 생성 실패한 것까지 해서 몽땅 다 가져온 문 저기가 86268, 86,000건이구나. 8,6,1,6,8. 그리고 미적용은 지금 보면 무조건 가져온 게 86,260, 86,250. 예문을 86,000건을 가져온구나. 그지? 적용을 하니까 약 18건 정도 더가 좋네. 그러니까 정답을 알아낸 거 말고 예문 자체를, 예문 자체를. 그리고 못 가져온 게 이건 건수는 뭐지? 그러니까 실패한 거, 실패 건수가. 미적용이라니까 헷갈리네. 실패 건수. 1%좀 넘는 거지, 그지? 이게 지금 봐봐, 총 가져온 게 86,000건이야. 근데 960건 나누기 86,000건 곱하기 100, 1.1%, 1%라고 하면 되겠네. 1% 정도 못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이 좀 개선이 됐어. 며칠 전에는 4%인가 그랬어, 4%. 근데 우리가 1%만 못 가져오는 거야, 이제. 그럼 예문 하나당 저번에 우리가 계산을 해봤었어. 예문 하나당 우리가 TTS로 만들었을 때 음성이, 우리는 웨이브로 만들었었거든. 웨이브 이걸 MP3로 만들 수도 있긴 있어. 근데 웨이브로 만들면은 300KB, 400KB라고 본다면 이게 그때 크게 나왔었나? 자, 음성 예상
자, 86,000 곱하기 400KB 계산기. 자, 40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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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 숫자 400 곱하기 86000 이거 킬로바이트 34 컨트롤 C 자, 이거에 몇 바이트? 이게 킬로바이트야. 킬로바이트 기가바이트라면 275기가. 야, 간당간당 하겠는데 이거. 잠깐만. 자, MP 저 웨이브에서 웨이브. 웨이브는 파일이 커.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거 MP3로 어떻게 바꿔? 안녕하세요. 안탱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미난 시간이 다가옵니다. 저장 어떻게 하지? 이거 못해? 자, 잠깐만. 웨이브 2 MP3. 발열기. 근데 저게 MP3가 옛날에 저기가 있어서 저작 그 뭐야 라이센스가 지금은 없나? 잠깐만. 품질 표준 편차상 표준이면 지금 보면은 384KB 짜리 웨이브인데 변환을 하면 다운로드 누르면 되는 거야? 18. 그놈이 그놈인데 그지? 지금 우리가 지금 270GB 그러면은 잠깐만 USB 메모리가 저번에 봤을 때 5만원짜리 정도 사야 되겠구나. USB 메모리 256GB 6GB 5만원 5만원에서 4만원 히스토리 여기 히스토리 없어? 아까 아빠가 계산 잘못했나? 왜 이래? 다시 86,000 곱하기 400. 아, 아까 계산 잘못했나? 86,000 곱하기 400kg 이것을 데이터 이 킬로바이트가 기가바이트로 34기가구나. 계산 아까 잘못했어. 아, 잠깐. 이거 곱하기, 곱하기 둘 해야 돼. 왜냐면은 영어니까. 영어 한글 다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64기가 정도, 128기가 정도. 잠깐만. 알트 프린트 스크린. 이거 까먹지 말게. 여기다 아예 박아놓자.
128기가 정도짜리에다 넣는다고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256기가도 5만 원 정도니까 256기가로 넣어. 그러니까 지금 256기가가 넘을까 봐 걱정이었어, 아빠는. 근데 256기가가 안 넘는 거야 지금. 물론 해봐야 되겠지. 해봐야는 되겠지. 결정을 하는데 저장 구조는 지금처럼 한다. 다만 해당 폴더에 어떻게 기록을 할지는 조금만 좀더 생각을 해볼게. 해당 폴더에는 어떻게 저장할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 적용 안 함. 자, 16건 뭐 차이 나는 거 그거 해봐봐. 자, 단어는 3000으로 한다. 5000 말고. 그다음에 현재 그대로, 현재 구조 그대로 간다. 저장 구조를 어떻게 할까 지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빠가 지금 왜 이걸 고민을 하냐면, 자, 이것들 놔두고 소스 6.2. 자, A라는 데 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볼리시 사라지단가 뭔가지 이게. 자, 근데 얘를 예문을 폐지하단가. 예문 제일 긴 거를 보면 여기 이 예문이 제일 기네, 그지? 여기가 제일 기, 아, 여기가 제일 길어. 자, 그럼 이 예문을 this text should be abolished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자, 이것을 바탕화면 인쇄한 글자 레퍼런스 아니야 소스 테스트 옛날 버전 구글 DTS 구글 DTS 빈 디버그 여기에 응용 프로그램 확장 말고 응용 프로그램 여기 자 여기에서 이거를 플레이를 해. This tax should be abolished. 자, 이것을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여기에서 지금 뭘 하려는 거냐면 컨트롤 컨트롤 C. 자, 컨트롤 V. 예문 그대로 파일명을 저장하고 싶은 거야. 요렇게. 왜냐하면 네가 검색을 해서 내가 어볼리시라는 거를 단어를 보고 싶다. 그럼 여기 검색을 어볼리시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음성 파일들이 뜰 거다 이거지. 근데 문제는 여기에 만약에 이 대화이다 보니까 예문이다 보니까 물음표가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프롬 짰듯이 물음표나 이런 건못 들어가잖아. 자, 그래서 파일을 저장을 할때 이런 것들은 언더바로 자동으로 바꾸고 예문을 그대로 저장을 해버리자 이거지. 그럼 나중에 검색이 쉬우니까. 내가 지금 듣고자 하는 이 음성 파일이 뭐에 대한 얘기다라는 걸 어렴풋이 알면서 클릭을 할수 있는 거지. 이거를 예를 들어서 0001, 0002, 0003 이러면 어떤 게 어떤 예문인지 모를 거 아니야. 아무리 해당 특정 단어 폴더 안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지? 그리고 이 뒤에다가 영어로 되어 있는 건 이를 붙이고. 뭐 예를 들어서 괄호하고 그리고 한국말로 번역한 건 괄호하고 K를 붙이자 이거지. 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 지금. 아빠는 해주 해당 단어나 수거 그대로 이름으로 된 웨이브나 MP3가 딱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문 그대로 되어 있는 거, 점 웨이브나 MP3 파일이 있는 거고,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아빠 볼 때 예문에 인밸리드 캐릭터, 즉 파일명으로 쓸 수 없는 다운표나 콜론이나 역슬래시나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가 들어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자면, 여기서 보자면 이거 못 들어가지 않나? 요거? 요런 거를 언더바로 바꿔버리겠다는 얘기지. 아니면 빼버리던가. 그지? 자, 다시 예를 들어 어벌리시가 아니라 G에 들어가 보면 갬블링 이런 게 있다 이거지. 갬블링에 가보면은 여기에 예문이 클리멋 앳 갬블링, 그지? 갬블링 was his ruin. 그지? Be addicted to gambling. 도박에 빠지다. 지금 보면은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그 예문들은 없어. 물음표나 따옴표나 뭐 이런 게. 그러니까 그거는 스페이스나 아니면 언더바로 바꿔버리자 이제. 그럴 생각이야. 그래서 지금 해볼 것이, 자, 6.1은 봉인. 테스트에서, 아니 소스에서, 자, 6.1 봉인 압축하기. 이제 우리 6.2에서는 그 음성 파일용 처리를 해봐야 되겠어. 근데 이거를 음성 파일 만드는 건 맨 마지막에 할지 중간에 할지 그건 그런 고민이다. 왜냐하면은 이게 따라서 만들으시려는 분들이 지금 이게 그 API 키코드가 없을 거야 아마. 구글 클라우드 스피치 그거. 근데 그거는 아빠가 지금 설명을 하기에 너무 방대한데 그건. 6.1 오케이. 뭐 애그로 했어 왜? 그러던 말던 잠깐만 드롭박스에 지금 어떻게 돼 있지? 퍼블릭. 6.0은 아예 안 들어가 있네. 그러면은 여기에 6.0 넣고 6.1 넣고 컨트롤 C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 컨트롤 V. 그러자 6.0, 6.1을 테스트 폴더에다 내가 넣고, 그리고 우리는 6.2를 가지고 하면 되겠네. 이게 그 단어들 몽땅 나 시간 걸리. 자, 오케이. 여기서 마무리해. 결론은 이렇다. 결론은 이렇고, 지금 그 음성 파일을 다음 시간부터 만들든지 아니면 맨 마지막에 만들든지, 음성 파일을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시험 문제 생성 혹은 음성 파일 만들기, 둘 다음 시간에 시험 문제 생성 아니면 음성 파일 만들기 둘 중에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자, 드롭박스 가보시면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지금 복사하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